이제 건폐를 대충 크게는 얘기했는데, 이제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건폐 해석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 가고 지나가면은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개는 이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우선 그 변효, 동효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건, 중천건폐, 문이천개는 뭐 아다시피 이런 배입니다. 그래서 초구가 이제 잠룡무룡, 초구가 잠룡무룡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효가 변효일 때의 점이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효가 노양이 이렇게 변했을 때, 그럼 이렇게 노양으로 변하면 중천건폐가 변한 거지요. 첫 번째가 음으로 변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변. 그럼 이 점은 본괘는 건이고 건지 구입니다. 뭐 구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건지 구라는 점입니다. 천풍 구괘입니다. 이건 천풍 구괘입니다. 구라는 건 뭐냐? 왜 그러면 잠룡무룡이냐? 이제 여러분들은 뭐 지금 뭘 배우시느냐? 그냥 단순히 해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점사가 나왔는가를 유추하는 능력도 기르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여러분들이 딴 점을 쳤을 때 그 점사를 응용해서 자기 일을 풀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용이라는 건 뭐 이게 양이, 양은 용이라는 건 양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해서 용이라고 치고, 왜 잠룡이냐?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제일 끝 페이지를 보세요. 이렇게 변하고 나면 뭐가 되나요? 천풍구에 이것이 뭐죠? 요효가 풍이죠. 손괴. 손괴의 상을 쭉 읽어보세요. 손괴의. 손괴. 세 번. 손괴. 바람. 따름, 들어가, 맞달, 럭적다리, 동남, 닭,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거기서 두 번째, 성질. 성질에 뭐가 있어요? 들어감이죠. 들어감. 들어가서 숨는다, 들어간다. 제일 끝으로 되죠. 제일 마지막에 붙인, 부록으로 붙은 그 팔괘의 어떤. 그럼 거기에 보면은, 건, 손괘는 들어가 숨는다는 뜻이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용에 들어가 숨는다는 뜻이 가서 붙으면은 잠룡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잠룡이라는 점사가 왜 나왔느냐를 이렇게 유출할 수가 있어요. 잠룡이라는 그 점사가 왜 나왔느냐, 숨는, 숨어있는 용이다. 그냥 무조건 위치상으로 와서 제일 밑에니까 숨어있는 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따지면 요것이 숨어있는 용이다 라는 뜻이죠. 숨는다, 들어간다라는 뜻이니까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추가할 수가 있다. 그게 잠룡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차례로 한번 그런 식으로 보면 다 점사의 의미가, 두 번째가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가 여기가 변하면 이게, 이것도 달라지죠. 요것이 음이 되지요. 그러면 앞에는 무조건 건이, 이제 본괘는 똑같이 건이고, 건지, 이건 뭐예요? 천화 동인괘가 됩니다. 동인괘, 천화. 이건 이름이, 괘 이름이 동인입니다. 남과 함께한다, 함께하는 사람, 동인. 천화 동인괘가 됩니다. 요것의 점사가 뭐죠? 혈룡재전 이견대인,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 대인을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혈룡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불로 변하고 나면 뭐죠? 불이라는 건 빛난다는 뜻이 있고, 빛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밖으로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혈룡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이견대인, 이건 인체상에서 뭐죠? 이위 화괘는 인체상으로, 화가 보세요. 이제 그 저 설계표 딱 보면 사람 몸에서 뭔가를 얼른 찾아보세요. 맨 마지막 장에 이 괘는
예? 눈입니다. 본다는 뜻이 나옵니다. 눈이니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견대인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 밑에가 딱 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러 나타난 용이기도 하고 또 본다라는 뜻도 나온단 말이죠. 이견대인. 그리고 아랫배의 중심이 되니까 이건 평범한 용은 아닌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는 거죠. 괴의 두 대표가 여기와 2와 5라면은 최고의 대표는 여기지만 여기도 일종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숨어있는 용이 될 수는 없죠. 현룡이고 재전이라는 건 위치상으로 두 개가 땅이고 두 개가 사람이고 두 개가 하늘이기 때문에 땅의 거주, 땅, 재전 이렇게 나옵니다. 현룡이라는 의미도 거기서 나오고 이견대인, 대인이라 본다라는 의미도 눈이 있으니까 본다라는 의미가 추가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쭉 다 의미가, 그러니까 점사가 나오는 게 그냥 대충 아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쭉 따져 들어가면 전부 점사를 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앞으로는 따져내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데 그걸 전부 하다 보면은 끝도 없으니까 뭐 여기도 이견대인이고 여기는 4번,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변해서 여기가 변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가 아니라 네 번째가 변하면 여기가 음이 되죠. 여기는 이제 손, 풍, 여기는 천, 풍천, 소축이라고 합니다. 풍천, 소축계가 돼요. 소축. 여기는 진태, 나아갔다 물러났다는데 요 손괴, 풍, 손괴를 보면은 그럼 또 나와요. 손괴, 따랑, 들어가, 어디죠? 저 밑에를 보세요. 손괴의 저 밑에 이익을 가까이 세벼름, 진태, 과당성이 없음, 결백함. 보세요. 진태가 나와요. 손괴는 나아갔다 물러났다 한다. 과당성이 없다. 딱 결정하지 못한다. 그런 손괴 그러니까 혹약재, 혹 뛰어오르기도 하고 혹 연못에 머물러다는 게 진태, 나아갔다 물러났다, 과단성이 없다는 상이 손괴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쭉 따져 들어가면 뭐 이런 경사들이 그냥 무조건 의미상으로만 따진 것이 아니라 기호풀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하실 수가 있고 제일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하기보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육효, 거의 육효가 다변했을 때의 점이 있다고 그랬죠. 용, 용, 부. 육효가 다변했을 때. 육효가 다변하면, 이게 다변하면, 건이 싹, 육효가, 건 것만 육효가 다변하는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전부 음이 되는 거예요. 전부 음이. 전부 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지 곤괴가 돼. 그러니까 건에서 곤으로 변하는 점도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점사가 뭐였어요? 견, 불룡, 무수. 여러 용을 보는데 머리가 없다 그랬어요. 점사가. 머리가 없다. 그건 양을 쓰는 돌이, 건을 쓰는, 양을 쓰는 돌이는 자꾸 앞으로 튀어나가려는 양의 성질을 오히려 죽이고 겸허하게 물러나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머리가 없다라는 게 이렇게 변하고 나면 머리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인체상에서 건을 보세요. 설계표에서 건은 머리입니다. 머리죠. 싹 변하니까 머리가 사라진 거예요. 곤이 되니까. 그러니까 훌륭히 머리가 없다라는 정사도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어요. 머리가 없다는 것을 그 기호에서 찾아내고 거기에서 다시 의미를 찾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중적, 그냥 무조건 점사가 나오니까 아 기호풀이를 통해서 별불용수, 아니 잡룡이라는 상이 나와요. 아 이거 보니까 양이 변하니까 손이 되니까 숨는다는 뜻이 있구나, 들어간다는 뜻이 있구나. 아 잡룡이구나. 그럼 잡룡이라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점사, 우리가 그런 잡념일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호풀이를 통해서 점사가 결정이 되고 그것에서 다시 우리 삶에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정괘를 얻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말하자면 대처법 결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이라는 건 굉장히 단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점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것은 점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조그만 어떤 툴을 얻는 거죠, 능력을. 그러니까 그런 툴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배워나가시다 보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야, 여기서, 아, 요걸 어떻게,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여기서, 요런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것을 나의 현재 상황, 내가 알고자 하는 상황에 대입하면 어떤 제시를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는 재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 살펴보는 재미를 느끼시면은 그때 비로소 실력이 늡니다. 무조건 때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차츰차츰 그렇게 하나하나 그 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죠. 그리고 뭐 그러면 언제 가서 그 완전한 점을 얻냐? 아, 그런 건 너무 꿈꾸지 마세요. 보는 만큼 얻으세요. 보는 만큼 얻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만큼 거기서 어떤 얻는 거지 처음부터 완전하게 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는 만큼 얻는 게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또 반성하기도 하고 제가 꼭 말씀드렸죠. 점 쳐놓고서 반드시 기록을 남겨라. 점을 치시거든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이 점괘를 얻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해석을 얻었다. 나중에 보면 뭔가 좀 이게 와 잘 안 맞은 구석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그때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좀 엉뚱한 해석을 내가 많은 분들이 점을 치라고 하면은 결론을 내놓고 점을 쳐. 하고 싶은 게 이미 있어. 근데 그거 비우는 게 사실은 공부거든요. 그거 비우는 게. 점 칠 때는 가능하면 그거 비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역을 하다 보니까 가끔 많이는 안 했어도 학교에서 주역도 강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몇 번, 한 학기 내내 주역 강의. 그러면은 주역을 쭉 풀어줍니다. 제가. 한 중간 시험까지 쭉 주역 강의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 시험이면은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이런 일로 점을 쳐서 이런 점괘를 얻어서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럼 애들이 아주 재밌어요. 뭐 연애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 할 때마다 내가 참 애들이 참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그걸 느끼죠. 너는 그랬네 웃으면서 너 돗자리 깔아도 되겠다. 그러는데 또 그 재미도 있으면서 또 뭐냐. 애들이 점을 치고 발표를 하는 걸 보면 마음에 이 결론이 나 있어. 어느 정도. 그리고 점쳐놓고 지 결론에 맞춰 그걸. 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미 결론 나고 그 다음에 점괘를 지 그 결론에다 두드려 맞추는 거야. 그걸 맞추는 것도 보통 잘 맞추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을 해주시오. 네가 푸른 점괘는 사실은 이런 해석이 더 타당할 것 같다. 내가 보기는. 그런데 너는 이미 반은 결론이 나 있는 것 같구나. 한번 다시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충고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재밌는 거. 왜냐하면은 점괘 기록을 내놓고 나중에 그걸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이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가가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선입견을 벗어나는 연습도 돼요. 자기 문제를 조금은 그 뒤에 몇 번 그런 일을 겪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칫 벗어나게 돼요. 아, 내가 점 칠 때 뭔가 너무 스스로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구나. 그러지 말고 내 문제를 좀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보려는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식이 생기면은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저는 그것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을 성공하는 데 대한 모범 답안은 없지만은 원리는 있다. 원리가 뭐예요? 어떤 자기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것과 그 다음에 자기 문제를 남의 문제처럼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관조하는 그런 객관적인 눈을 가지는 것. 이 두 개를 갖추면은 인생의 성공이 어느 정도는 보장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건 그리고 원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힘든 원칙이죠. 이걸 갖춘다는 거는 대부분 성공하는 데는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시니컬하고 냉소적이고 열정 없는 사람이 저는 성공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만 가지면 많은 사람이 될 것 같죠?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정이 강한 사람은 또 그만큼 그 열정에 매몰되는 경우도 많아요. 빠져가지고 그냥 뭐 뒤집어 씌우는 거죠. 쉬운 거. 뒤집어 씌운다고 하니까 참 전에 말씀한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이 결혼은 판단력 부족으로 하고 이혼은 인내력 부족으로 하고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재혼 기억력 부족으로 한다는데 아주 다 동감을 하시더라고요. 앞에
그러니까 판단력 부족 한번 다 해봐야지 결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열정입니다. 열정. 그걸 가지고 어떤 추진력을 얻어서 하는데 반드시 거기에 수반돼야 될 게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정말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만 보고 숲만 못 보는 그런 오류를 벗어나는데 점을 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점을 자꾸 권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미신이라고 자꾸 깔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요. 미신은 아니다. 이게 일종의 굉장히 원리를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는 연습도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방향 제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상당한 어떤 인격 수양도 되고 훈련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툴들을 갖춘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주역은 무조건 그냥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툴을 통해 도구를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 이런 의미들이 다 기호 해석에 숨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천건에서 이제 건괘하고 권괘는 주역에서 전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건고는 뭐 상응이라든가 응과 비를 별로 보질 않아요. 건괘는 주역 64괘의 어머니예요. 8괘가 8괘 중에 건곤이 어머니 아버지고 나머지 여섯 자식이라고 할 수 있듯이 64괘에서는 중천건괘와 중지곤괘가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해요. 순수한 음이고 순수한 양이잖아요. 양의 상징, 양의 구변이에요. 그러니까 건괘에서는 양의 돌이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씩씩하게 물러나오듯이 나가는 여섯 동지 쭉 행진으로 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 대상전에서 자강불식 군자는 이괴를 보고서 스스로 힘써서 쉬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했듯이 끊임없이 어떤 때에 따라서 발전을 쾌하는 어떤 그 수양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곤괘도 마찬가지예요. 순음의 괴니까 음의 도리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되고 거기서는 비나 응 같은 걸 따지질 않아요. 비나 응이나 그러나 비나 응을 완전히 따지지 않는 건 아니라도 역시 의미는 있어서 주된 것이 건곤에서는 음양의 근본 도리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음과 양의 어떤 도리 이런 것이 여기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 곤괘도 곤이 직괘, 중지곤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괘니까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해석할 만한 그런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원연죠. 그래서 이 건괘와 곤괘에는 옛날 현인들이 굉장히 아주 많이 썼죠. 굉장히 많은 거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원형리정부터가 굉장히 해석이 엇갈리는 거다 그랬죠. 대표적인 것이 정의천은 건은 원코, 형코, 리코, 정하니라. 원하고 형하고 리하고 정하다. 그런데 이 해석은 후세 철학에서 그렇게 했어요. 후세 철 건건괘 의미를 주다 보니까 건괘 문언전이라는 게 딱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문언전은 건괘 문언전, 곤괘 문언전 두 개가 있어요. 문언전이라는 건 뭐냐? 건괘와 곤괘에 얘기되던 의미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글이에요. 문언이라 그래서 의미를 깊게 해석하는. 딴 괘는 붙지 않은데 건괘와 곤괘만 문언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여기서 문언은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도 시간이 건괘 문언전. 그 다음에 대상전이라고 하는 것 속에 것에 벌써 건 원형리정을 원과 형과 리와 정을 각각 의미를 다 두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건 원형이죠. 원은 선지자냐. 원이라는 것은 모든 선한 가운데 착한 일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이다. 어? 뭐 그래가지고 재밌는 게 리는 거기 원형리죠. 리에서 리를 갖다가 해석하는 게 뭐라? 이익의 이자를 의지화야. 이라는 것은 모든 옳은 일들이 잘 조화가 된 것이 이로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원, 형, 리, 정 이것을 각각 의미를 전부 풀고 있어요. 이것은 건괘, 곤괘가 중요했기 때문에 건괘, 곤괘가 어떤 만물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줬기 때문에 건괘, 곤괘의 원형리정을 굉장히 의미를 둬서 해석했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깊은 어떤 철학적 의미까지 다 해석하는 데가 아닙니다. 건괘, 정서의 근본 의미에 초점을 둔다면
원코, 형코, 리코, 정하니라. 코를 붙였는데 이게 이제 토를 붙인 거죠. 토. 원, 원하고 이제 토 붙이는 문제 나오니까 또 얘기할 게 또 생기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토를 붙이시는 게 이해하기 좋죠. 근데 현토라고 합니다. 현토. 원, 코, 이게 토죠. 형, 코, 리, 코, 원하고, 형하고, 리하고, 정하니라.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게 현토라고 해요. 근데 현토 붙이는 게 옳을까요? 안 붙이는 게 옳을까요?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배운 서당 선생님은 토를 붙이는 걸 극력 반대하셨던 분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용어에서 토 붙여 읽을래? 외국어다, 한문은. 아이는 엠모 보이다, 그럴 거냐? 아이는 고한다, 스쿨로, 뭐 이렇게 토 붙일 거냐? 외국어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입장은. 토를 붙인다는 것은 그 외국어를 요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그건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어떤 고전을 읽는데 퇴계식으로 해석을 하면 토가 이렇게 붙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율곡식으로 해석을 하면 토가 다르게 붙어야 돼요. 주역도 정의천식으로 원형리정을 하면은 어떻게 토를 붙여요? 원하고 형, 원코 형코, 원하고 저, 형하고 리하고 정하니라. 이렇게 정의천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주자식으로 하면 주자는 원형을 붙였거든요. 주자식으로 하면 원형하고 리정하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문 배울 때 현토를 하면은 주자식으로 현토 배우고, 어? 퇴계식으로 현토 배우고, 정의천식으로 현토 배우고, 다 그때마다 토를 다시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요 현대에 와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외국어로 생각하고 토를 안 붙인다라고 저는 그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도 다 토를 붙여놨기 때문에 제가 토를 붙이는 것은 어떤 의미느냐. 중간 우리 이해를 이렇게 토를 붙이면 이렇게 해석된다는 이해의 어떤 그 이해에 도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국한문이 혼용되고 하던 그런 시대에는 토를 붙인 것이 우리 이해를 좀 도와줬을 것 같은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전혀 저는 토를 붙인 건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제 선생님은 토 안 붙이는 걸 중심으로 했고 강력 주장하셨고, 그 당시에 또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불리던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성낙훈 선생님이라고 저하고 일가분인데, 저는 돌아가실 때 그 선생님한테도 몇 개월 가서 한문을 배웠어요. 참 한문 배울 데가 없어서 그때 저 보람의 공원 있는데 거기에 사셔서 사신 걸 알고 무식 찾아갔죠. 대학원생들 미시 선생님 한문을 배우고 싶은데 선생님이 여기 가까이 계시니까 저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른이 참 호탕한 어른이에요. 좋지. 아, 젊은 사람들이 공부한다는데 오케이. 물어보시더니 그런데 수업료가 좀 있어. 그래서 이거 우리가 대학 가난한 대학생들이 수업료 비싸면 못 가는데, 그랬더니 올 때 술 한 병씩 사가져와야 돼. 그래서 아이고 그런 정도의 수업료는 우리가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기억에 마주왕이 가장 좋은 술이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 어르신 독한 술을 못 드시고 마주왕을 한 병을 사가지고 가면은 그 어르신 참 술을 좋아하세요. 맥주잔에다 마주왕을 딱 따라가지고 딱 들으시고, 책도 없어 그 어른은.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사전 맞아요. 우리가 쭉 책을 읽어요. 그럼 어떡하시? 스톱! 잠깐! 그리고 중간에 뚝 끊고 거기는 이런 얘기가 붙어있지. 그러면서 그냥 앞뒤 구절이 쫙 나와요. 와, 그게 신비야, 신비. 그러니까 막 한 구절, 한 줄 줄자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런 얘기가 숨어있어. 그걸 원문으로 쫙 읽고 해석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그 몇 달 배우다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제 못 배웠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한 어른이죠. 여기 근대에 어떤 그 큰 스승인데, 그거는 형토를 해야 된다는 굉장히 강력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선생님하고도 이제 늘 한 학기인데, 그 으르렁으르렁 했어요, 맨날. 두 분이. 토를 붙이니 안 붙이니.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깐깐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야유, 뭐 놀러 갔던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 술이 얼근한 송락 선생님, 우리 선생님한테 또 이제 찝자를 붙으셨어요. 정명, 다 좋은데 말이야. 왜 토를 안 붙이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도 귀찮아. 그러니까 대뜸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노이불사 그랬어요.
노이불사라는 말은 노노에 나오는 말인데 노노에서 제일 흉한 말입니다. 늙은 게 죽지도 않아. 늙어서 죽지도 않아. 그래. 노이불사. 오우선생님. 우리 그 어르신이 이 성격도 화끈한 분이 이러라 그러더니 때려버렸어요. 우리 선생님은. 그래 두 어르신이 서로 말도 안 했는데 한동안.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우리 선생님은 깐깐한 분이지만 성낙부 선생님 못한 분이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뒤가 없거든. 또 술 한잔 얼큰히 마시고 와서 정녀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사과를 하는 바람에 풀렸다는 일화가 이제 그만큼 토 문제도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배우기를 토 안 붙이고 외웠고 토 붙이는 거보다 우선 쉬운 게 토 붙이면 불량두드느라고 아주 그래서 해석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죠. 주역도 그래서 저는 토를 안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원형리정부터가 특히 권괘의 원형리정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원, 형, 리정을 인간이 각각 떼어서 사덕, 인의예지라든지 거기다 다 이어붙이는 그런 어마무시한 해석이 있는 것이 권괘입니다. 그러니까 권괘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에 못지않게 권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딴 데 다 붙지 않은 문헌전이라는 것이 의미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문헌이 권괘와 권괘만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권괘를 대충 정리한 것으로 하고 권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뭐 점례들이 있는데 이 점례들 중에 재밌는 점례를 보다 보니까 사괘, 혹약재연 무구 라는 어떤 그 점을 가지고 재미난 해석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점례인데 어떤 사람이 그 선거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점을 쳤어요. 근데 혹약재연 무고 혹지어 오르기도 하지만 혹 또 다시 연못에 머무르기도 한다 라고 하는 그 점을 치는데 그 재밌게 소리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자격이나 그런 것이 이번에 분명히 이 공천에 나올 사람이다. 혹약. 근데 재연, 다시 못에 머무른다. 이번 공천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재밌는 점례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점례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지 권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두 개 겹친 권괘다. 중지 권. 말씀드리지만, 권위지입니다. 중국. 주역체계는 고니이지, 일본도 고니이지, 고니니 땅이라는 게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중지곤, 땅이 두 개 겹친 곤괘다. 이렇게 했고, 저도 중지곤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중지곤, 중천건 나오면은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노래 가사 중에 제일 고상하고 어려운 노래 가사가 뭔가 봤더니, 그 송창식 씨가 부른 가나다라 노래라는 거 아세요? 가나다라 마마사마 아자차카타빠에헤 그런 노래 아시죠? 거기 2절이 뭔지 아세요?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면선에헤입니다. 3절 가사가 근데 송창식이 아마 좀 착각을 했대. 중건천 중건지 수레주는 산수몽에 주역 괴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상한 노래 가사죠. 그러니까 주역 괴 이름을 네 개를 읊더라고. 근데 송창식이가 작사가 착각을 했는데 중천건이 아니라 중건천이라고 한 것 같아요. 중건천? 중건지. 이 중천건을 아마 착각을 해서 하여튼 노래가사가 되게 어려운 노래가사입니다. 그 3절이 그렇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가 그 예성현 중이면서 2절. 한번 찾아보세요. 3절이. 중창건 뭐 이런 그런 노래가 삽니다. 중지권입니다. 이건 땅을 두 개 겹친 권괘다. 64개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괘죠. 순음의 괘입니다. 순음이 쫙 이어진 여섯 순수한 음으로 된 괘. 중지권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앞으로 좀 친숙함을 기르기 위해서 토를 안 붙이고 한번 원문을 한번 쭉 성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머릿속에 이렇게 성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가셔도 좋고 소리를 내셔도 좋습니다. 한번 쭉 원문을 쭉 권괘를 한문을 쭉 이제 전까지 한문으로 나온 걸 쭉 한번 읽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41쪽 제2괘 중지권괘 41쪽으로
중지권. 땅이 두 개 겹친 곤궤다. 중지곤궤입니다. 제가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곤, 원형, 리, 빈마지정, 군자, 유유왕, 선미, 후두추, 이, 서남, 득붕, 동북, 상동, 안정, 길, 단알, 치제, 곤원, 만물, 자생, 내순, 승천, 곤우, 재물, 덕함, 무강, 함옹, 광대, 품물, 함령, 빈마, 지류, 행지, 무강, 유순, 이정, 군자, 유행, 선미, 실도, 후순, 득상, 서남, 득붕, 내여, 유행, 동북, 상봉, 내종, 유경, 안정, 지길, 응지, 무강, 상활, 치세, 곤, 군자, 이, 후덕, 채물, 초류, 이상, 견빙, 지, 상활, 이상견빙 음시응야 순치기도 지견빙야 유기 직방대 불순무불리 상활 유기지동 지기방야 불순무불리 지도방야 육삼함장가정 혹종왕사 우성유종 상활 함정함장가정 이시바리아 혹종왕사 지황대야 육사 관람무구무예 상활 관람무구 신불해야 신불해야 유고 황상원길 상활 황상원길 운제중야 상육 용전우야 기혈현황 상활 용전우야 기도궁야 용육 비영정 상활 용육영정 이대종야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선 해석을 쭉 하겠습니다. 곤 원형리 빈마지정 군자유왕 선미후득주 서남 이리 서남득동 동북상궁 안정길 요게 이제 곤궤의 단입니다. 단이라고 부릅니다. 요것을 단 그 다음에 단활하고 나온 것이 단전입니다. 단. 그러니까 괴 전체의 의미를 크게 푸는 것이 단입니다. 곤의 단.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곤. 원형 리빈마지정. 건괴는 원형 리정이었었죠. 곤괴는 원형까지는 같은데 정이 제한이 붙었습니다. 그냥 리정이 아니라 리빈마지정이라는 제약 조건이 붙었습니다. 곤궤는 크게 형통하고 암말의 일이 암말의 일을 점친 것이라면 이롭다. 이렇게 그냥 이로운 게 아니라 암말의 일을 점친 것이라면 이롭다. 우리가 크게 의미를 다른 약간 부연을 하면은 여성적인 일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점친 것이라면 이롭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곤궤는 하늘궤는 그냥 리정인데 곤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빈마의 일, 이를 점친 것이라면 이롭다. 암말, 그러니까 약간 여성적인 것, 그런 것을 점친 것이라면 이롭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군자 유유왕, 군자가 유유왕, 유유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유자는 바소자가 있죠. 바소자 아시죠? 이거하고 거의 용례가 같습니다. 바소자. 군자가 갈 곳을 둔다. 갈 곳이 있다. 갈 곳이 있을 때 이렇게 이어받쳐도 됩니다. 군자가 갈 곳이 있으면은 갈 곳이 있을 때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이렇게 되죠. 선미 후득 주 이렇게 저는 끊었는데 여러 가지 끊는 구두점 자체가 굉장히 문제예요. 한문은요. 구두점을 여기다 찍느냐 저기다 찍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엄청 구두점 하나가 제가 한번 구두점 장난을 보여드릴까요? 중국에서 그 공자를 호되게 비판할 때가 있었습니다. 공자야말로 반동분자의 대표 말하자면
공자는 약간 보수적인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때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림표라는 인물이 있었던 거 아세요? 임표? 공자와 임표를 묶어서 비림비공이라고 했습니다. 임표와 공자를 묶어서 한번 반동적인 지성으로 묶어서 몰아칠 때 공자를 몰아치는데 굉장히 그거 좀 나중에 그거 나중에 얘기하고 굉장한 그 구주점 장난 한 적인데 그거보다 더 먼저 논어에 나오는 구주점 장난을 보여줄게요. 공자의 식생활, 공자의 논어의 상당편이라는 건 공자의 일상 의식주 생활을 축구게 얘기한 게 많은데 거기에서 유주무량 불근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주 공자가 뭐 참 재밌어요. 사불염정 해불염사 밥은 잘 찌은 밥을 싫어하지 않으셨고 회는 곱게 쓰는 회를 싫어하지 않으셨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쭉 나오다가 유주무량 불금난 오직 술만은 정해진 양이 없으셨는데 불금난 행동이나 마음이 어지러운 데는 불급 미치지 않으셨다 이르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게 정상적인 해석이죠. 술은 공자가 술도 잘 드셨나 봐요. 술은 정해진 양이 없었고 그러나 불금난 정신이나 몸이 어지러운 데는 이르지 않으셨다. 주당들이 이걸 구추점 장난했습니다. 술은 할 양이 없으셔서 불급 여기다 끊었습니다. 불급에다 구추점 통 찍고 양에 안 차면 난동을 부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자가 완전히 그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사람이 원조가 돼버려요. 유주무량 불급난 그걸 갖다가 술은 할 양이 없으셔서 불급 양에 안 차면 난 너를 부렸다 이렇게 주당들이 구주점 장난을 이건 완전히 장난이죠. 그런데 이 장난에 그친 게 아니라 논어에서 공자를 막 몰아붙일 때 굉장히 힘을 써가지고 공자를 막 그냥 딴지를 건 거기가 있어요. 그 민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은 가사유지, 보통 전통적인 해서 가사 시킬 수 있다. 유지, 따르게 할 수는 있지만, 유지는 따르게 한다. 이끌어서 따르게 할 수는 있지만, 불가사 지지, 불가사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알게 할 수는 없다. 이 논어에 나온 말입니다. 민은 가사유지, 따르게 할 수는 있지만, 불가사 지지, 백성이 알게 하기는 힘든 것 같다. 알게 할 수는 없다. 어떻게? 그래서 공자를 이게 막 몰아치던 분들이 아 중국 이제 막 그때 그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걸 백성 무시제로 막 공자를 고발한 거예요. 우민 정책이다. 공자가 막 인민 대중을 무시했다. 말 되나요? 이거 막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면 백성들 알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따르게만 해라 강제적으로. 그 이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시비 걸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논어를 해석하면 왜요? 그 당시 공자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정말로 매스컴도 없고 그거 백성들을 어떻게 정책의 이유 같은 걸 다 알게 해요? 저는 불가능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에게 보고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령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관리들이 그냥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정도지 매스컴 없는 시대에 온 백성들에게 이런 모든 정책 이유를 다 알게 해줘? 저는 불가능한 시대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이런 말 한 것에 억지로 흠을 붙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일단은 액면 그대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죠. 백성들을 모르게 하면서 막 정책을 강제로 따르겠다. 그때 백성, 인민대중을 무시했다. 엄청나게 흠집을 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공자를 그렇게 끌어내리고선 성립할 수 없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공자는요, 중국 문화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들이 공자가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뒤의 문화가 이루어지는데, 공자를 그렇게 끌어내리고 나서는 중국 자체가 힘들어요. 그 다시 복권시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이렇게 끌어내놓고 이걸 어떻게 복권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주장했던 걸 다 그냥 함부로 처리하기는 힘들고 해서 그때 구두점 장난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민가사, 여기서 구두점을 하나 찍고 불가사에 찍었습니다. 민가사, 백성을 가사, 부릴만 하면 가사, 유지 따르게 하고 백성을 부릴만 하지 못하면 지직 알게라도 한다. 말 되나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찍었어요. 민가, 백성이 가, 괜찮으면 수미한 가여서 가는 긍정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가가 꼴찌니 이유가 아시죠? 수미한 가. 참 그 좋은 평가 기준 같아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수미한 가여서 가는 괜찮을 가짜예요. 근데 가는 언제나 한자 용리에서는 아주 좋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대로 봐줄만 합니다. 가. 백석이 그냥 그런 대로 괜찮으면 사유지, 사르니 사동을 해. 유지 따르게 만들고 불가 안 되겠거든. 사치지 알게라도 한다. 이렇게 해서 복권을 시킨 예를 봤어요. 참말로 그 구두점이라는 건 그래서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보다 보니까 참 구두점이 어려워요. 중국에서 13경 사기 같은 걸 전부 표점 작업을 했어요. 구두점이나 전부 문장. 그래서 사기 같은 건 중국의 지성인들이 다 모여서 해가지고 이거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상주겠다고까지 막. 아, 제자가 논문을 써왔는데 문장이 이상해요. 말이 안 통해. 그 마침 밑에 그 원문을 달아놨더라. 이렇게 하고 보니까 구두점이 틀렸어요. 야, 틀렸다. 여기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걸 구두점을 이렇게 잘못 찍어서 너 이상한 해석이 된 거야. 이 친구가 아, 그거 중국에서 나온 거 그 사기 그거 표점 다른 건. 아, 그거 보자 시고 이렇게 찍어놓고 봐. 틀렸잖아. 틀려요. 그런 게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래도 그만큼 한 번이 어렵다는 얘기 될 텐데 이건 뭐냐? 요게 구두점이 이제 묘한 게 있어서 얘기. 선리후득에서 주자나 정자는 선리후득에 구두점을 찍었어요. 선리후득. 앞장성은 미라는 건 원래 무슨 뜻이냐? 길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미라는 게 길을 앞장서게 되면 해내고 길을 잃고 후득 뒤따르면 이익을 얻는다. 선리후득.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리, 아 선리후득 그 다음에 주리 이렇게 했어요. 주리 이익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주리를 끊었어요. 주리를 한 것은 곤궤가 여성적인 극궤가 이익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설궤 그러니까 곤궤 주리 이익을 위주로 삼는 그런 궤다. 이렇게 해서 선리후득 주리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건 좀 무리, 의미상으로 봐서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저는 뒷사람들과 자산이라는 견해를 참조해서 선리후득 주로 구두를 끊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리후득 앞장서면 헤매게 되고 후득주 뒤따르게 되면 의지할 사람을 얻는다. 주인을 얻는다. 그러니까 의무의 도리는 자기가 주동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수동적이라 뒤따르게 되면 오히려 의지처를 얻는다. 주의를 얻는다. 그 다음에 주리가 아니고 이 선함. 선함이 이롭다. 선함 쪽이 이로우니 득궁 벗을 얻고 그러니까 주리에서 그러니까 선함 득궁에서 그렇게 읽었어요. 주자나 정자는 저는 리 선함. 이 선함 쪽이 이로우니 득궁 벗을 얻고 동북. 동북 쪽에서는 벗을 잃는다. 안정길. 안정은 주자나 정자는 언제나 정자를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보니까 편안하게 하고 바르게 하면 길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저는 이제 일관적으로 정자는 점치는 일, 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떤 안정적인 일, 급격한 변화가 없는 일을 점친 것이라면 이건 길하다. 이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일에는 이 점괘는 마땅치 않다라는 그런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 음의 특징이 급격한 변화가 보다는 굉장히 어떤 안정적이고 정적입니다. 그래서 안정이라는 것을 급격한 마초를 다투는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있는 일을 점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 그런 일을 점쳤다면 그건 길하다. 이렇게 길의 범위를 한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선암 득봉 고기 특이한 주는 이 붕자를 여기 여러 주 중에 이제 붕자를 뭐로 본 주가 특이하냐? 붕을 돈으로 봤습니다. 붕패. 붕자 자체가 조개를 엮은 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선함 득금은 선함 쪽이 이로우니 거기로 가면 돈을 벌고 동쪽 북쪽으로 가 동북이나 동북쪽으로 가면 돈을 잃는다. 그것도 좋은 점. 옛날에는 장사가 한 옛날 고대도 아마 그 물물 교환 그런 식으로 장사를 떠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익을 얻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쪽은 돈 벌고 어떤 쪽은 돈을 잃는다라는 해석해도 상관없고 이건 뭐 전체적으로 서남 쪽은 잃었고 동북 쪽은 해롭다 손해본다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에 안정길 편안한 일 아니 변화가 급격하게 없는 일 그런 일이라면 길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뭐 주자 정자는 편안하게 하고 올바르게 한다면 길하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올바르게 하면 길하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올바르지 않게 하는 것이 길하다라는 것이 성립해야 되는데 주역의 점괘에는 올바르지 않게 하는 일이 길하다라는 점사는 없습니다. 정말 올바르지 않은 일이 않게 하면 길하다라고 하는 점사가 있다면 주역이라는 책을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사기치고 온갖 흉악한 일을 해서 이익을 도모할 수가 있다? 주역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옳은 일, 다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다를 수가 있을 때 그 옳은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할 뿐이지 올바르지 않은 수단까지 포함하는 선택은 주역에는 없다. 그러니까 안정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을 점치는 일로 봐서 그 변화가 극심하지 않은 안정적인 일을 점친 것이라면 그 점에는 이꾀다 길하다 이렇게 저는 풀었습니다. 여러 주석이 다 있지만 그거 다 설명하라고 이렇게 일단 넘어갑니다. 단화이라고 하는 것은 요 단, 곤궤의 단을 다시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푸는 것이 단전입니다. 그 의미도 잠깐 보고 가죠. 단화, 단의 뜻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지극하다 곤의 으뜸되며 지극하구나 곤의 으뜸되며 자, 전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건괘서는 대제의 건원 그랬습니다. 크도다. 건괘의 으뜸되며. 여기서는 건괘는 땅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지극하도다. 곤의 으뜸되며 만물이 자생, 만물이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생성한다. 건괘 전에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건괘는 만물이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시작한다. 이랬고 건괘서는 만물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 생성한다. 그래서 내 순순천 그리하여서 순조롭게 하늘의 뜻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해서 남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각각 대비하고 고뇌의 역할은 하늘의 뜻을 이어받는 것 이런 것으로 상정을 한 겁니다. 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제가 한 말씀을 헤매해주면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주역괘 가운데 음양 많은 것들은 전부 사실입니다. 사실 유순하다 강건하다 다 사실이죠. 그런데 건곤에 갑자기 가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곤을 갑자기 우선순위를 준다. 건은 뛰어난 거고 곤은 비천한 거다. 높은 것과 비천한 것은 사실입니까 가치입니까? 가치입니다. 가치. 선하다 악하다. 건은 선한 거고 곤은 악한 겁니까? 음은 좋은 거고 아니 양은 좋은 거고 음은 나쁜 겁니까? 좋다 나쁘다는 사실인가요? 가치인가요? 가치입니다. 원래 점은 사실만을 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후세의 어떤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서 가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남존여비의 사회가 오래 계속됐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적인 것은 좋은 것, 우월한 것, 여성적인 것, 낮은 것, 비천한 것, 나쁜 것 이런 식의 가치관념이 여기에 스며듭니다. 이것은 지금의 주역 해석에서는 배제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을 중심으로 해야지 갑자기 거기다 가치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습니다.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역할 같은 것에 우월과 어떤 이걸 둔다는 것 자체가 마땅치 않은 일이죠. 남성, 여성이라는 것은 역할의 분담일 뿐이지 거기에서 우월하다, 높다, 낮다, 좋다, 나쁘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주역도 시대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적인 어떤 정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음은 주도적인 것이 아니고 건을 받들어서 따라서 이루는 존재, 이런 존재로 여성적인 역할에 딱 한정을 짓습니다. 내순승천이라는 것도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 시대적인 여성의 역할, 그것을 이제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이래서 하늘을 순응해서 이어받은 이어받아 따른다. 이런 식으로 고누의 역할을 집안에서의 어떤 여성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이런 식으로 그 역할 분담을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어떤 서양의 게임을 저는 게임을 철이 없어서 많이 좋아했습니다. 서양 게임을 보다 보니까 이건 빛이요, 어둠이요. 빛과 어둠은 사실입니다. 이건 나쁘다 좋다가 없어요. 근데 빛은 좋은 거로 치고 이제 거기다 집어넣어요. 빛은 좋은 거, 어둠은 나쁜 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봅니다. 빛과 어둠은 그냥 사실입니다. 우리가 빛만 있으면 전혀 안 돼요. 어둠이 있어야 돼요. 삶과 죽음, 삶은 좋은 거고 죽음은 나쁜 걸까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안 봅니다. 삶만 있고 삶만 있고 죽음은 없으면 세상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어난 것들이 안 죽고 그냥 계속 살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이 산 사람 입장에서 가치를 거기다가 삶은 좋은 거, 죽음은 나쁜 거, 이런 식으로 딱 가치를 매겨놓고 극력 삶에 그냥 뭐 매달리는 그런 현상인 것 뿐이죠. 장자 같은 데 보면 삶과 죽음을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한 얼마나 정말 굉장한 풍자가 있잖아요. 굉장한 풍자가 있잖아요. 장자가 여행을 가다가 동굴을 사귀었는데 마침 동굴에 해골이 있었거든요. 장자가 해골을 툭툭 건드리며 얘기를 하죠. 너는 어쩌다 죽었냐? 그러면서 해골 가지고 농담은 밤에 해골 주인이 나타나죠. 너 모자랐다고. 어? 그렇게 살만 중심으로 해서 죽음의 세계가 얼마나 편안한지 네가 몰라서 그렇지. 막 그 장자 약올리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장자가 얘가 그래도 살고 싶겠지. 그래서 슬쩍 떠오잖아요. 내가 좀 이따 염라대왕을 만날 건데 얘기해서 너 좀 살려주라고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해골 주인이 아주 한숨을 쉬면서 야, 내가 그 지긋지긋한 삶의 세계 내가 왜 또 간단 말이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삶과 죽음 아무도 몰라요. 죽음의 세계를 아는 분, 죽어본 분은 없죠. 죽은 사람은 있어도. 그런데 그렇게 죽음은 모르면서도 극렬하게 그러는 것 참 우리 생각, 우리는 저도 뭐 죽음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가끔가다 생각하면 미망인 것 같기도 해요. 죽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사실의 양면인데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삶을 찬미할 뿐이니까 좋다 나쁘다가 들어갔죠. 좋다 나쁘다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사회적인 여건, 역사 속에서 음양이라는 것에 남성적인 원리와 여성적인 원리가 대입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성을 비하하는 관점이 그 다음에 들어가고 그래서 양은 좋은 거, 음은 나쁜 거라는 것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코 그건 주역의 의의가 아닙니다. 저는 그 지금도 계속 음양 문제가 나오니까 내순승천은 어떤 사회적인 데서 음의 역할이 순응한다는 역할 부여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누재물, 고는 투톱계에 사물을 실어준다. 땅의 역할, 사물을 받쳐주고 실어주니 덕한무강, 덕이 끝없는 대지 끝없는데 합치하도다. 함홍광대 머금고 그 함이 머금은 것이 크고 빛나고 크니 품물이 함형 모든 품물이라는 건 여러 종류의 사물들이 그 곤의 떠받침 위에서 모두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빈말은 지르니 앞말이 일이 이롭다고 했을 때 앞말을 왜 드는 거냐? 빈말하는 건 땅의 동료다. 땅에 속한 사물이니 행지무강 땅을 걸어가는 것이 끝이 없도다. 끝이 없어서 유순이전 이로다. 유순 부드럽고 순응하며 그래서 점치는 일이 이롭게 되는 것이다. 군자가 유행 갈 곳이 있을 때, 갈 곳이 있으면 선미실도 앞장을 서게 되면 길을 잃게 되고 헤매서 길을 잃게 되고 후순득상 뒤따르게 되면 잘 순응하는 것이라서 떳떳함을 얻게 될 것이라. 서남득봉 서남에서 벗을 넣는다는 것은 내여유행이요 같은 종류와 함께 하는 것이요. 자, 이거 한번 뒤를 또 한번 볼까요 말까요?
서쪽은 괴의 어디에 해당하나요? 서남. 서쪽을 찾아보세요. 방위에 있잖아요. 서쪽. 방위. 방위 나와요. 방위까지는 제가 애우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예? 방위. 서쪽은요? 예? 저기 태입니다. 남쪽은요? 리입니다. 리. 전부 다 음괴의 방향입니다. 서쪽과 남쪽이. 그러니까 곤괴와 상응하는 거예요. 곤괴의 딸들이랑 같아요. 곤괴와 같은 동류예요. 서남은 득궁, 그러니까 자기의 동류, 독, 그 내여유행, 같은 류와 함께하는 것이요. 동북상동, 동쪽, 북쪽에서는 벗을 잃는다 라고 했어요. 동쪽 쪽은 전부 양괴입니다. 양은 음류가 아니라 양류입니다. 상궁 한다고 했지만은 내종유경이라는 건 또 표현 재밌어요. 결국 벗만 계속 따라 음끼리만 뭉쳐다져서는 안 되고 결국은 벗을 잃고 양쪽과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벗을 잃는 잠깐의 상실은 있어도 내종유경 끝에는 경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전에서는 살짝 양을 벗을 잃고 양을 따른다는 의미를 살짝 드러냈습니다. 내종유경. 안정지길 편안한 일을 점친 것이라면 기라다는 것은 응지무강 땅의 끝없는 것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땅이라는 건 원래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상처럼 땅은 자주 안 변해요. 하늘 기상처럼 땅이 자주 변하면 지진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우리가 못 살죠. 땅은 안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응지무강 땅의 끝없는 것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곤 원영리 빈마지정 군자 유황 선미후득주 리서남득봉 동북상봉 단정기 요것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부연 설명할 것이다. 요게 단전입니다. 12 가운데 단전. 그 다음에 상활이라고 붙은 것은 대상전입니다. 전에 권께서 말씀드렸듯이 대상전이 있고 소상전이 있습니다. 소상전은 각 효마다 붙은 상활이 소상전이고 괴에 붙은 상활이 대상전입니다. 대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상은 대개 어떤 의미에서 대상을 붙였다고 그랬어요? 그 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대상전이 나옵니다. 그럼 대상전을 볼까요? 대상, 지세곤, 땅의 형세가 곤이다. 군자는 이, 써있자 한자가 굉장히 무게가 큽니다. 곤, 군자는 이것으로서 이 괴를 보고, 이런 뜻입니다. 군자는 이 괴를 보고 후덕, 재물, 고타운 덕으로 사물을 실었습니다. 땅에서 번받을 것, 땅에 땅이 만물을 그 위에 실어서 번성시켜주는 것과 같은 그런 땅의 덕을 군자는 이 곤괴에서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곤괴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어떤 표준이라고 할까? 모범.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덕재물, 덕으로서 사물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게 곤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을 배운다는 것은 점치는 것, 이런 어떤 괴에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어떤 그 모범, 이런 것까지 함께 다 배워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후덕, 땅의 도타운 덕, 모든 것을 또 받쳐주고 그러면서도 하늘처럼 드러내지 않는 그런 덕을 우리는 본받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덕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사람이 그 한자 말 중에서 덕자처럼 어려운 말도 드물어요. 저는 처음에는 덕은 다 좋은 것만 덕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시경에 봤더니 흉덕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덕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덕은 뭔지 아세요? 술버릇. 술을 오래 마시면 주덕이 생겨요. 흉덕은 나쁜 짓을 많이 하면 흉덕이 생겨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주덕, 흉덕 같은 나쁜 덕은 싹 없어지고 좋은 특징, 오랜동안 우리가 버릇으로 길이를 들어서 체득한 어떤 인격적인 탁월성, 이것만을 덕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체득된 어떤 습성 같은 건 고대에는 다 덕이라고 했어요. 주덕, 흉덕 이런 말이 그 삼경에는 나와요. 그러다가 사서쯤 오면은
이제 그 노너 시대 오면 덕은 무조건 다 좋은 거로 되는데 하여튼 오랜 동안 우리가 거듭된 실천을 통해서 내가 얻을 득자라고 해서 덕의 뜻은 얻을 득, 얻는다, 체득한 그런 품성을 덕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아마 좋은 것, 도타운 덕. 도타운 덕으로서 사물을 실어주는 것이 우리가 땅에서 본받을 수 있는 어떤 삶의 모델, 모범이다. 이렇게 대상전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괴가 딱 설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육음의 행진이 쭉 전개가 됩니다. 육음의 행진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음의 도리를 쭉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음의 도리 같은 걸 중심으로 해. 초육 보세요. 이상연링치 초육이라. 어떻게 됩니까?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 서리를 밟는다. 지금은 서리 상태예요.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도달한다. 이 지라는 건 이른다 그러니까 얼음이 온다. 지금은 서리다 이게요. 그러니까 봐. 여기서 이제 또 찾아보세요. 단단한 얼음. 저 뒤에 보세요. 또 설계표 갑니다. 제일 뒤에. 거기서 얼음을 찾아보세요. 얼음이 어디 나온다? 설계표 중에 맨 뒷장이에요. 설계표에서 얼음 찾으세요. 네? 얼음이 건입니다. 건. 건이 얼음이에요. 삼양. 그래서 지금은 제일 밑에 하나만 변한 거예요. 설이에요. 그런데 두 번 변하고 세 번 변하고 쭉 변하면 건이 돼요. 그 얼음입니다. 그러니까 설이를 봤는데 결국은 설이가 거듭되면은 건, 얼음이 거립니다.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는 것은 지금 처음 음이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해 보세요. 상활. 요거 의미를 풀어준 거예요. 이상견딩은 음시응야 순치기도 치견딩야. 이상견빙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 그러니까 이상견빙지를 줄인 거예요. 언제나 상전에서는 앞에 그 효사를 압축해서 얘기하니까 안 나온다고 해서 나머지가 생략된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비교해 봐주겠죠. 이상견빙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는 것은 음시응야 음이 처음으로 응결하는 것이다. 응이 음기가 처음으로 응결하는 것이다. 순치기도 그 도리를 순치라는 것은 순조롭게 쭉 반복해서 치라는 건 이룰 치자입니다. 이룰 치자하고 이룰 치자는 어떻게 다르죠? 이룰 치 한자에서 지자하고 치자는 원래 같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죠. 이른다는 자동입니다. 어디에 이르는 것. 그렇죠? 치는 이루는 겁니다. 이르게 하는 것. 그렇죠? 치.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숨치기도 그 도리를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이루게 되면은, 하게 되면은, 치견빙, 단단한 얼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설명입니다. 이상견빙은 음이 처음으로 응결한 것이다. 사실은 여기에도 철학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복잡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음은, 자, 이게 음이 응결한다는 말은 원래는 성립이 안 해요. 안 돼요. 음이 응결할 수 있습니까? 음 자체가? 음은 응결할 수 없습니다. 음은 부호예요. 거기에 음에다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 말하자면 그릇이에요. 부호예요. 그러니까 그 부호가 응결할 도리가 없어요. 음시응야라는 것은 이 벌써 이 상전이 나왔을 때는 기사상, 음기, 음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기사상과 결합되어 있어요. 음기가 응결하지 음이 응결할 길은 없어요. 뭐, 글자로 얘기하면 음은 응결하는 게 아니에요. 음양이라는 건 양에다가는 남성적인 원리를 대입하고 뭐 단단한 걸 대입하고 할 수 있는 빈 부호지. 음은 여성적인 원리를 대입할 수 있는 거니까 응결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이 응결한다고 표현한 것은 벌써 기라는 사상이 벌써 결합이 되고 있어. 결합되고 있어. 상자에 나왔을 때는. 기라는 걸 여러분 참 이제 동양 사상이나 철학하다 보면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게 기예요. 기를 본 적 있는 분? 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 그런데 참 기라는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죠. 자, 저 사람 참 기가 세. 아, 용기가 있어. 호연지기. 어떤 기운이 있어. 음기, 양기. 뭐 예전, 요즘 참 우리나라처럼 빨리 변하는 나라 드물어요. 한 얼마 전만 해도 화장실 문화가 참 공중변소라는 건 얼마나 더러웠어요. 아시죠? 여기 다 알만한 세대. 공중변소, 남특히 여성 공중변소는 몰라도 남성 공중변소는 정말 더럽기 짝이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광고가 딱 뜨겁지 늘 붙어 있었어요. 그 광고 중에 제일 많은 광고가 뭐였는지 아세요? 양기 부족. 양기 부족에 이런 양보 부족. 아, 그런 게 덕진. 아, 그런 게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이런 양기. 그게 뭐예요, 기가? 서양은, 서양과 동양의 중요한 차이, 중국, 동북아하고 서양과의 중요한 차이가 기에 있어요. 서양은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요, 디지털이에요. 자, 서양 철학이, 고대 철학이 되면 가장 서양 철학이 뿌리가 되는 게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입니다. 원자론 아시죠? 원자라는 것이 원자가 그 흔히나보로 아토마입니다. 아토마. 이제 우리 시대는 또 되게 아주 우주소년 아톰. 아톰이 그 원자예요. 우주소년 아톰. 아가 부정사예요. 아가. 히라보나 산스크리트나 저 인도 게르마나에서는 아가 전부 부정사예요. 아, 뭐 하면 뒤에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토마가 쪼갠다는 거예요. 아토마는 쪼갤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빨갱이를 아토마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영어화 돼서 아톰이 됐는데, 아토마죠. 그러니까 거기는 애초에 알갱이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토마. 중국적인 사유에는 아토마가 없어요. 태초에 뭐가 있어요? 기예요, 기. 태허일기. 순수한, 가장 희석된 어떤 순수한 기가 있어요. 기 개념은 아날로그예요. 기는 아날로그적인 개념이지 토마, 쪼갠다, 못 쪼갠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죠. 아주 고대로부터 기관념이 나와요, 기관념이. 그게 중국과 요 한자를 쓰는 요 문화권에서는 기사고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적인 사유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주역의 음양의 사유에 가장 세계의 근원적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가 딱 결합을 합니다. 그 음기, 양기라는 것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음시음야라는 말은 음이 응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음기가 처음으로 응결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풀어지는 말이지요. 이게 재밌는 사유예요. 기, 아마도 아무리 문명이 더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디지털적인 사고와 아날로그적인 사유의 특징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아무래도 깊이, 뿌리 깊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디지털적인 사고와 그렇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처음으로 뭔가 응결하는데 음이 양으로 처음 변했을 때의 점입니다. 요거는 점 얘기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배를 다시 그리기 시작해요. 순수한 음의 배. 중지권에서 중지권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변한 거니까 점을, 점괘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린다고 했죠? 점을 칠 때는 이 이때 순수한 음이 변해서 노음이 됐을 때는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걷어. 이것은 양으로 변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양으로 되니까 이건 무슨 깨냐? 길의 배 이름이 복입니다. 돌아온다. 길의 복. 그러니까 곤지복. 본괘는 곤이고 직괘가 복인 점이
이상견빙지입니다. 언제 나중에 복교까지는 우리가 못 갈 것 같으니까 설명하면 복이라는 배 이름 자체가 대단히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복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보면은 배가 요 배를 보면 순수한 음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양이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밑에 원래 괴의 발전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양이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괴 이름을 왜 복이라고 했을까요? 복 시작이 아니라 복이라고 붙인 것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이름을 붙인 것은 중국 사람들의 사유는 순환과 처음에 나온 게 아니라 돌아온 거예요. 갔던 게 다시 왔다. 요 복별은 재밌는 것이 1년에 절기를 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64개. 지뢰 복괴는 절기로 따지면 어느 절기에 해당할까요? 어느 절기에 해당할까요? 지뢰 복괴가. 요거요. 동지날에 해당. 동지에 해당. 동지. 동지를 복으로 표현해요. 왜? 이게 재밌는 생각이에요.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기는요. 음양으로 따지면 음기가 가장 성한 때예요. 그렇죠? 그때 일양시생 가장 음이 극에 달했을 때 양이 이미 시작했나요? 동진날에 동지가 일양시생 일양이 밑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복이고 이거 전부 그렇게 1년 12달을 전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동짓달이에요. 달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쭉 하면 동짓달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면 첫달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갑니다. 에?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복이라는 의미가 재밌고 그러니까 일양시생이다. 그게 지뢰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음기가 처음으로 음결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점이다. 여기에서 이 지뢰의 복, 이거 음시응야에 대해서 본괴 문헌전에서 아주 의미를 굉장히 두어서 설명한 걸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상견빙지라는 것을 권괴의 문헌전에 들이라는 거.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불선지가 필요여항. 여항. 네? 이렇게 얘기해.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는 말 다 아시죠?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뒤에 오는 경사가 있고, 적불선지가 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뒤에 오는 재앙이 있다. 네? 신식이군 자식이고, 피일서일족지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어버이를 죽이는 것은 일조일석 하루아침이나 하루저녁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기소유래자 점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유래가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변지부저변이야 그런 큰 일을 겪게 되는 것은 판단이 늦게 이루어져서 그런 것이다. 일찍 알아채지를 못한 바람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옮겨왔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상견빙지 이것이 바로 일이 조그만 조짐에서 알아채야 된다는 그런 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그만 음이 음결하는 사태에서부터 견빙이 올 것을 내다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점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주변에 혹시 내가 눈치채지 못한 어떤 잠복된 어떤 나쁜 불안한 요소 같은 게 없는가를 살펴서 잘 판단하고 그런 것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그 것을 가르쳐주는 점이죠. 그러나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건 조금 쉬고서 하겠습니다. 한 10분 남짓 쉬고 이상견빙지 꼬리가 좀 남았거든요. 구체적인 정리 하나 들어드리고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죠.